네, 안녕하세요. 전국 미녀대전 사회를 맡은 서행복입니다. 2024년 전국 미녀대전 6월 예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전국 미녀대전 예선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한국국악교육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최종 결선은 연말에 있겠습니다. 최우수 출연자에게는 국회의장상이 수여되고 예선과 연말 결선 모두 YCN 유림방송과 유튜브 미녀TV에서 방송될 예정이오니 국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네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상도 김천 땅에서 왔습니다요. 네. 예, 이름은 김자 경자 배자 김경배. 네. 나이는 네. 올해 70살입니다. 70세세요? 네네. 그렇게 안 돼 보이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엄청 뭐 이게 이런데 주름도 하나도 없고 젊어 보이시는데 수염 때문에 이제 좀 그렇지 네.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김천에서 오셨어요. 네. 김천에서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5월 15일까지 그거 산불 감시원 이거 아시죠? 네네네. 김천에서 산불 우리 면단위에서 산불 감시원 네. 하고 5월 15일까지 그거 하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죠. 네, 그게 네. 5월 달까지 하는 건가요? 네네네. 12월 달부터? 몇 월? 작년 11월부터. 11월부터. 네네. 맞아요. 네. 산불 나면은 그냥 굉장히 큰. 네. 몇 해 전에는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고. 그런 엄청 큰 일을 하시네요. 홍보를 주로 많이 하죠. 예, 땡기면서. 예. 지금은 이제 그게 감시가 끝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그 기간에는 산에도 맘대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불 그 통제 구간이 많죠. 네. 네네. 요즘에 이제 그게 풀렸나요, 그러면? 요즘은 많이 풀렸죠. 네. 네. 산불 위험도가 낮아지고 해서. 아. 그래도 하여간 뭐 모두 조심해야죠. 뭐. 네. 그렇지. 네, 맞아요. 네.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 김천에서 또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김천에 자랑할 네. 만한 게 뭐 있는지 좀 김천에는 소개를. 직지사 다 잘 아시죠? 네네. 김천 직지사. 네. 직지사가 대단히 좋은 절이고 네. 지금도 주지스님이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그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네. 곳이 됐습니다. 혹시 그 절하고 뭐 관련이 있으세요? 절에는 이거 뭐 제가 노래 부르다 보니까 네. 그 우리 직지사 그 합창단에 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직지사의 합창단으로? 네. 그러시구나. 네. 전혀 그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뵙기에. 뭐 절에 가면 좋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네. 직지사의 합창단이면은 주로 저 찬불가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주로 찬불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녀도 한 번씩 네.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네. 그 대중가요 중에 좀 인기가 있는 것도 한 번씩 불러보고 그렇죠. 예. 네. 딱 찬불가만 하면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렇게도 해서 선생님한테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네, 그래.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네네. 여기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거기서 미녀 선생님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죠. 지금 이제 겨우 우리 그 저 행복 선생님한테 배워서 네. 조금 익혀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 유튜브로.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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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유튜브로 배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기본 실력이 있으신 건가 보다. 그냥 부릅니다요. 뭐. 아, 네.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뭐 네. 무슨 노래 준비하셨죠? 그 오늘. 아리랑. 아리랑. 네네. 아리랑 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 그렇죠. 노래고 예,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멋지게 아리랑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네.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얼미에 해점으로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경상도라 김천 땅에는 삼산이수라 얼씨구 덩덩 따궁따 더덩덩 따궁따 빛내 농하기 절씨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리랑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네. 떨립니다요 아, 네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이 정도 하시면은 직접 배우시면은 정말 뭐 금방 명창 되시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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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저기 저 직지사에서 이렇게 네. 가르치는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맨 마지막 3절에서 뭐라 그랬지? 경상도라 김천 땅에는 삼산이수라 얼씨구 삼산이수라 네. 얼씨구? 동동 따궁따 더동 동 따궁따 빛내 농하기 절씨구 빛내 농하기? 네. 아 거기는 김천에 그럼 빛내 농하기 유명인가 봐요? 예, 예.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아 아주 유명한 빛내 농학 그러면 그 또 빛내 농학도 또 좀 뭐 그건 왜냐하면 면에서 우리 면에서 그 무대를 이렇게 맹글어 주고 네 그래서 뭐 비용을 막 많이 들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그것도 하셔요? 재미가 있어요. 네, 그것 또한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역할 하세요? 주로 저는 북을 치고 북 배우는 거는 뭐 꽹가리도 좀 배우고 장구도 좀 배우고 그런데 네. 주로 북을 북을 치시고 언제 김천에 가면 그 빛내 농악 그거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수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빛내 농악 전수관이 있고 특히 직지사 입구 쪽에 공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가끔 이렇게 정기 공연도 하고 정기 공연 오늘도 했을 겁니다. 내일도 할 거고. 네, 그럼 여기 오시느라고 못 하시는 거네. 저는 거기? 거기에 이제 참석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네. 농악 보존회라고 하는 네네. 전문가분들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아마추어지야. 네. 즐기는. 네네. 아유 좋지요. 좋아요. 노래 아리랑 너무 잘하셨고요. 또 보니까는 그거 태극권 이거 예. 그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실 수 있죠? 잠시 조금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네네. 태극권 예 네. 잠시 그러면은 감상을 하겠습니다.
어찌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재다능하시네. 네. 오늘 아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로. 네. 예. 아 너무 네네네. 너무 멋지세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여기 나오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간 아주 그냥 작은 약소하지만 아이고, 작은 네네. 선물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요게 채편. 네네네네. 채편. 네. 요거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요거 가지고 하시면은 더 잘 될 네. 거예요. 지금 생기도 이쁘게 생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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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